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장이면서 4월 마지막 장이네요. 네, 하여튼 4월달 어려운 장에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은 뭐 아주 조용합니다. 금요일 장은 원래 월요일보다는 거래량도 적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네, 불확실성이 끼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적어요. 그리고 주식 움직이는 것도 덜 움직입니다. 월요일 장은 장이 시작하는 한 주기 때문에 활기차게 거래량도 많고 대체로 잘 움직이는 편인데 금요일 장은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상한가 친 종목이 한 종목도 없네요. 네, 오늘 지수는 뭐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데도 내려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차트를 좀 보면은 어제 다우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600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 뭐 장중에는 8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600포인트, 나스닥은 380포인트 정도, S&P 500지수도 100포인트나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의 선물이 많이 빠지면서 시작은 그래도 보합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현재 20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이 다우지수 중국 주식이고 다우지수는 오늘 반등을 좀 크게 보였죠. 제가 다우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하루만 더 빠져줬으면은 더 좋거든요.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한 두 번 정도 상승이 나오면 또 고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고점을 치고 아직도 5월달에도 막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일단은 그건 끝나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지수에 네, 선 반영이 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쟁만 끝난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보면 안 되고 코스피 지수로 볼 때는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3일 연속 올랐잖아요.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네, 2760포인트를 돌파 못하면은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276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진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2730포인트를 돌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2760포인트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2800포인트를 넘어 가야 이제 상승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최고 목표가를 제가 많이 봐봐야 2900포인트 정도 900에서 한 950포인트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고 5월 달에도 쭉쭉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은 항상 30%는 최소한도로 해야 돼요. 많게는 50%. 그 정도 현금 비중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현금 비중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30에서 50%는 네, 하고 있고 뭐 100% 사현금 비중 하는 계좌도 있다고 했죠. 네, 그런 계좌는 뭐 운영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현금 네, 신용 미수는 뭐 절대 쓰면 안 되고 개인 투자자는 있는 거 다 때려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 미수까지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주식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네, 강통을 차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의 일정 부분에 가면서 올라가면은 네,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리딩마다 추천했던 극동유화가 급등이 나오네요. 방송 중에 조금 전에 부야에 걸리면 전부 매도하라고 카톡을 줬는데 아침에 보합에 전부 매수를 할 수 있었죠. 보합에 잡으라고 했는데 4,500원에 전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7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극동유화는 엊그저께 급등에만 나왔던 종목이라 이제 뭐 상승 초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추천을 했는데 추천하자마자 네,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직까지 상한가친 종목이 한 종목도 없고 그래서 소소하게 올라가는 건 좀 있네요. 네, 동일제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빠지고 어제 상한가를 강하게 치지를 못했어요. 상한가에 끝나긴 했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죠. 상한가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못하고 음봉으로 이게 꺼지는 겁니다. 상한가를 강하게 쳐서 상한가에 물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더 추가로 상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광진실업은 200원 상승해가지고 어제는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저번에 한참 횡보했던 가격대에 다시 왔네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에 4천 원 초반에 잡은 사람은 장기로 들고 있을만도 하고 또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있으면 좋겠죠. 경동도시가스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어제 좀 웅봉 줬다가 오늘 약간 올라갑니다. 네, 22,000원대, 3,000원대에서 리딩방에서 추천해가지고 두 번 크게 수익을 봤는데 다시 또 온다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도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종을 보였다가 오늘은 좀 다시 또 양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뭐 3,000원 아래에 2,600원에 매수를 하겠던 종목이라 지금 1,000원 정도 수익이 났었죠. 4,000원 넘어갔을 때 절반은 매도하라 했는데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는 좀 털어주고 잡으면 조금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없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죠. 네, 3,000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액토주 소프트도 14,000원대에는 매도하라 했는데 다시 또 12,000원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분할로 매수 가능하죠. 저번에 11,000원대까지 갔을 때 12,000원대에서도 매수를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1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전부 매도를 시켰습니다. 또 12,000원 정도 그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또 무리하지 말고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달 안 좋은 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4월달에 대박주 저한테 의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다른 달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대한제당 특히 우선주가 또 대박이 나왔고 그동안 기다리신 분들은 수익을 아주 많이 내고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최고점에 파신 분도 계시고 뭐 중간에 파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또 알아서 파신 분은 또 저가에 파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최고점에 매도 못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네, 추천주 중에서 가장 오래 그래도 수익이 안 났던 종목인데 대박을 줘가지고 4월 달에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네, 옛날에 대덕도 한동안 안 가다가 좀 애를 먹었는데 큰 수익을 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안 가는 종목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급등주 단타를 안 할 거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돌아오는 5월 달은 오프라인 경영이 14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하고 ELW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딩은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는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주고 멤버십은 4단계가 있는데 아무거나 가입해도 관계없습니다. 리딩 할인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만 여러분들이 높을수록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일 낮은 건 10%, 그 다음에 20%, 30% 이런 식으로 높을수록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가입하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리딩은 가입하면 바로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걱정된다 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세요. 네, 엊그저께 문의하신 분도 네, 투비소프트 보세요. 제가 여기서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았으면 1,600원짜리가 지금 어제는 900원까지 빠졌었네요. 900원까지 조금 반등 보여서 990원. 네,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700원이 빠진 거예요. 거의 700원이 네, 70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1,700원만 갖고 있었으면 700원만 안 까먹은 거예요. 네, 엄청나게 까먹은 거잖아요. 170만 원 갖고 있어도 70만 원 까먹은 겁니다. 네, 이런 거 5,000만 원 들고 있어봐요, 여러분들. 금방에 몇천만 원 까먹은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종목을 모르면은 네 급락이 나와요. 악재가 뜬다고 했죠. 종목을 볼 줄 알고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살 일이 없죠. 살 일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그동안 종목 상담에서 해준 거 제 말 듣고 파신 분은 엄청난 이익을 받고 뭐 손실 안 본 것도 이익이죠. 말 안 들은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네,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한두 종목이 젠백스도 43,000원 할 때 매도하라겠는데 10,000원대까지 떨어졌죠. 헬릭스미스도 60,000원에 팔으라겠는데 20,000원까지 3분의 1 토박이 났어요. 그때 제 말 듣고 그분 팔았으면은 네, 한 6,000만 원은 건졌죠. 네, 제 말 안 들어가지고 6,000만 원을 더 까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모르고 불안하게 있을 게 아니라 네, 상담을 받고 아닌 건 희망이 없는 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3년을 들고 있었어요. 3년을 들고 있어가지고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용이 없죠. 안심 좀 먹고 3년을 들고 있었으면은 10배도 먹을 수가 있고 기분 따버린데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2년 반 됐는데 처음에 추천한 종목들 보세요. 지금 10배가 있는 종목 우리바이오 10배, 엔진능률 10배 뭐 많아요. 지금도 빠졌어도 추천가에 3배, 4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고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지 종목도 모르면서 남말 듣고 뭐 20만원짜리가 100만원 간다고 장기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9만원대에서 뭐 10만원 간다고 장기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네. 돈 몇백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를 해놓으면 제가 시간 날 때 저녁에 분석을 하고 네, 답장을 주겠습니다. 주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분석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 완전 줄이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줄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주식 모르고 비전문가한테 맨날 교육받고 하면은 네, 실력도 늘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책을 100날 10권, 50권, 100권 읽어보세요. 되는가? 되질 않아요. 책을 100권 읽었는데도 돈 까먹고 안 된다고 전화 온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100권 읽었대요. 뭐 5권, 10권 읽은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이유는 네,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필요 없는 거 여러분들이 주식은 간단하게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쉽게 배워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게 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런 거 알아가지고 주식 못합니다. 보조지표 OB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못해요. 근데 아주 쉬운 걸 엄청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질 않죠. 되질.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서울을 가는데 경부도로 타고 바로 가면은 1시간이면 가는데 대전 들렸다, 광주 들렸다, 부산 들렸다, 인천 들렸다, 다시 또 저기 뭐 어디 경주 들렸다 이렇게 서울을 가는 거예요. 되질 않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워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쉽게 하라고. 네, 하여튼 4월달 고생 많이 하셨고 5월달에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추천했던 극동유화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조금 매수를 했는데 VIA 일단 내놔 봤습니다. 현재 뭐 6%나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만 올라가면 VIA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 걸려도 뭐 워낙 그 좋은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네,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네, 4월달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